1951년 창설 이후 지난 60여 년간 760여만 명의 대한민국 장정을 강한 군인으로 키워낸 육군훈련소. 짧게 깎은 머리에 긴장한 얼굴들이 입영 심사대에 서 있다. 평소에 비해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오늘. 그 이유는 바로 한류스타 김준수가 입대하기 때문이다. 2004년 데뷔 이래 많은 팬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아티스트 김준수. 하지만 이 시간 특별한 것은 그가 재림 청년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매주 입대하는 수많은 입영 장정 중에는 재림 신앙을 품고 있는 재림 청년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혹독한 훈련과 무진 환경 속에서 소중한 신앙의 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도피성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논산훈련소 교회다. 1956년부터 정식으로 영내 종교시설로 자리잡은 논산훈련소 교회. 매주 안식일, 입소자들은 이곳에서 경배와 찬양, 개인기도, 교제 등의 활동으로 한 주 동안 훈련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다양한 신앙활동은 그들의 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들의 모범적인 생활은 재림신앙을 알지 못했던 많은 청년들에게도 좋은 감화를 끼치고 그들을 따라 함께 훈련소 교회를 찾은 영혼들의 가슴에도 재림기별의 씨앗이 뿌려진다. 안녕하세요. 네, 김준수입니다. 정말 우선 군대 오니까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그 점이 피부로 그 말이 정말 와닿는다는 말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매주 이 안식일 토요일에 교회를 나오는 이 오늘 이 순간을 계속 생각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또 이 한 주를 보내니까 벌써 2주차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군대에서 특히 보내는 이 안식일을 또 그 다음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5주 동안 많은 훈련들 속에서 정말 많이 힘들고 그랬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 이름을 계속 떠올리고 다닌다면 정말 못할 훈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저희 또 재림교인으로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라는 것을 이처럼 논산훈련소 교회는 입대한 재림 청년의 신앙의 터전이 되는 것을 넘어 재림 신앙을 알지 못한 훈련병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육군훈련소 재림교회에 섬기고 있는 노진성 목사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와 제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군인으로 구성된 이 군대 교회입니다. 그들이 힘든 훈련을 마치고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와서 이 참된 쉼과 또 평안과 또 새 힘을 얻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막에 오아시스, 요즘에 좀 격상되어서 사막의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나 혹은 이제 가족이나 혹은 친척들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입대하는 분들이 있다가면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해 주셔서 입대 전에 미리 좀 이렇게 저한테 통보해 주시면 제가 교회에 인도하고 또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나 또 가족 친지 또 가운데 입대하는 형제들이 있다가 하면 미리 저한테 좀 통보해 주시면 제가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잘 보살피고 또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소거지라는 영화에서 데스먼드 도스는 자신을 양심적
병역 협력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군복무에 임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재림 군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이준 충성을 우리 재림 군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군 생활을 하는 21개월의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고 제자요 사도로 거듭나는 기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군봉사부는 재림 군인을 지원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제대 후에 교회의 주인공과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재림 군인들을 제자 훈련하도록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3월 17일 안식일 설교 예배 헌금을 풍성하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